자, 짜키기. 여기 제가 온 곳이 철원에 항마을 캠프. 바람도 솔솔 불고 그리고 저수지가 이렇게 앞에 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3회 단짠 캠프 오셨던 분인데 이번에 같이 또 둘이서 캠핑 오게 됐습니다. 저기 하나. 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약간 깊은 거, 아이들 허벅지 정도 오는 데가 있고요. 저기는 애들 무릎 정도 오는 곳.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애들 놀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영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긴 형태의 그런 수영장이에요. 이렇게 긴 형태로. 그러니까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긴 형태. 네, 샤워실입니다. 온수 샤워 시간 7시 반부터 11시까지. 오, 크네. 하나, 둘, 셋, 네 개. 총 다섯 개 이렇게 샤워 기계 있고요. 옷 이렇게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아우 좋네 여기 샤워실. 안녕.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너? 어유.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저희는 오늘 이화지작 두 개 쳤어요. 저게 저희 원래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이화지작 S5입니다. 아, 기존에 이제 그 방수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번에 에르젠에서 방수되는 이화지작 프로 S2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 소식은 없는데 일단은 여기 위에다가 그 라운지 쉘터의 익스텐션 타프예요. 그거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공간 이렇게 만들어놨고, 요거는 쇼페스티벌에 포함되는 이제 커넥트 타프. 예, 그거를 뒤에다 이렇게 연장선 해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해서 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웨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 블랙디어에 이번에 최근에 산, 예, IGT, 요거 테이블 하나랑, 그리고 플랜포티, 이 아이언 테이블, 요거 두 개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캠핑파파님, 이번에 저희 모임 갔다 와서 RP콜 바로 사셨답니다. 요거랑, 아, 이거 있구나. 이렇게 바로 하고, 맥주, 씨. 맥주 좀 하나 먹어야겠다. 지금 씻고 왔는데
야, 씻고 왔는데 바로 땀나네, 더워. 자. 자, 자. 사장님이. 아우, 더워. 아우, 아우. 짜장면. 이거 씻느라고 못 봤네. 씻느라고 못 봤어. 야. 원래 여기. 이렇게 하고 크레모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 옆을 이렇게 열 수가 있지요. 와우. 그래서 한 면에 더 밝은 면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와우. 예.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이거. 자, 오늘의 막걸리는 천지수 막걸리입니다. 천지수 막걸리가 드디어 짱캠핑 처음으로 막걸리를 협찬을 받은 막걸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본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 최대 그 쇼핑몰인 라쿠텐에서 1위를 한 막걸리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막걸리라고 좀 하고요. 이게 사실은 금액대가 좀 돼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막걸리는 진짜 서민의 술이다. 에, 막걸리는 비싸면 그 막걸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병에.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냥 시중에 파는 그런 막걸리들은 발효시키는 걸 한 번 한대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단양주라고 하는데, 단양주부터 시작해서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 다양주, 오양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천지수 막걸리가 오양주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보려고 한번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좀 달라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고, 그 2주째는 뭐 약간 탄산이랑 좀 이런 그런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조화가 되고, 셋째 주는 좀 약간 시큼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맛이 좀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두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계속 캠핑 나가면서 매주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보려고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짠짠. 드셔보시면, 이거 좀 도수가 센가? 좀 약간 이럴, 그러니까 알코올 향이 막 센거나 이러진 않은데, 약간 도수가 센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은 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도수는 6도라 똑같습니다. 네. 그냥 일반 뭐 저희가 시중에 먹는 지평이라든지 뭐 장수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랑 도수는 똑같아요. 대신 조금 발효를 많이 시켜서 훨씬 더 미생물들이 많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원료를 써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뭐 맛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요. 네, 네, 좋습니다. 비싸니까 뭐 좋겠지? 좀 벌레가 좀 있네요. 날파리가 겁나 많아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많습니다. 아, 굉장히 많네. 일부러 하얀 불빛 켜가지고 저쪽으로 유인해놨는데, 장난 아닙니다. 와. 꽂으면은 훈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훈증? 네.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네, 초음파도 벌레. 되고. 네, 벌레나 모기 뭐 이런 거. 쳐준다고. 지네도 되나요, 혹시 지네? 일단 벌레는 된대요, 벌레. 선전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3개월을 써보고, 벌레가 나타나면 환불해주겠다, 100% 환불해주겠다. 아, 진짜? 그래서 두 개를 샀는데, 아직 3개월이 안 지나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벌레는 나오더라고요. 오씨! 오네, 얘가. 오씨! 오씨! 어이, 도로꼬막도 씨. 오씨! 오씨! 왜 이리 와, 얘, 씨. 아우씨. 얘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밑에다 놓을까요? 오우 시끄러워. 오우 시끄러워.
여러분 저는 이제 자야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자요. 바이바이. 이쪽이 저희 사이트고 요 바로 앞에가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 바퀴 한번 쑥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음악을 끄고 새 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새 소리가 장난 아니야. 제 영상에서 이 산책하는 영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여기 무조건 오셔야 돼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여기 그 저희가 갔던 데 그 생체 저 뭐 철새 도래지인가? 아무튼 뭐 철새 그쪽까지만 찍고 오는데 한 2, 30분이면 오십니다. 예.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 여기 꼭 오셔야 돼요. 근데 데크가 있어 가지고 데크는 양옆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꼭 아이들 꼭 잘 손붙잡고 그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이트로 돌아가서 장칼국수를 먹고 그러고 철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야, 나무 진짜 멋있네.
자, 그럼 이제부터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철수하러 가시죠. 철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뭘 하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 일할 때 철원 한번 와보고, 철원은 이번에 두 번째 온 거예요, 살면서. 근데 철원까지 와서 캠핑을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싶었었는데, 아, 좋긴 좋네요, 확실히. 사이트 앞에 저수지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늘도, 나무 그늘이 이렇게 쳐면서 여기 그늘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좋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오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캠핑파파님이랑 같이 이렇게 캠핑하면서 너무 즐기고, 굉장히 초대 캠핑 받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동맹을 맺고 같이 많이 다니기로 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캠핑파파님 많이 영상에서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00명 이 되면 또 10,000명 이벤트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1,000명 남았어요. 아니 한 900명 가까이 남았어요. 900분의 선배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예, 저희 10,000명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10,0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짠바.